맑은 가을 하늘이 아주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죠? 저희 집 거리대도 이렇게 시원하게 비닐을 다 벗겨줬습니다. 비닐을 다 이렇게 벗겨가지고 아주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이제는 비닐을 안 씌워도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잖아요. 그리고 이제 장마도 어느 정도 다 물러가고 이래서 이제 비닐을 다 벗겨주고 오늘 토요일 날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비를 흠뻑 맞히고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비가 안 오는 거 있죠. 어저께는 막 벼락비가 그냥 막 굉장히 심하게 오길래 안 맞히고 오늘까지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맞춰주려고 했더니 오늘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덮개를 비닐을 안 해줘도 이제 얘네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 비닐을 다 벗겼습니다. 비닐을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얘네들도 시원해서 좋을 것 같아요. 이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저는 거의가 비를 맞추지 않았어요. 여름 내 비를 맞추지 않아가지고 지금 요 애들이 말랑말랑합니다. 비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이렇게 온다고 예보가 있길래 오늘 비를 흠뻑 맞춰주려고 했거든요. 그랬는데 오늘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아침서부터 굉장히 좋았어요. 저 충청도 쪽으로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. 요 방울복랑 좀 보세요. 굉장히 예쁘죠. 그래서 얘네들은 비를 안 맞추고 했기 때문에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하나도 물은 애들 없이 이렇게 거리대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 바닐라 비스 보세요. 지금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요. 요 아메치스는 요 거리대에 맨 야광살이다 놔뒀더니 여기서 비를 들이쳐가지고 이렇게 비를 맞았는데요. 이렇게 얘도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주 통통하게 알사탕 같으죠? 요 원종 방울 복랑 금 색감 좀 보세요. 굉장히 예쁘죠? 요 아이도 제가 여름 내 물을 굶겼어요. 여름 내 물을 굶겨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쪼글쪼글하죠? 요번에 오는 비 맞았으면 아주 생기가 났을 텐데 비를 못 맞추고 기회를 놓쳤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서부터는 그냥 오는 비 다 맞히면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 비를 때까지 그냥 이렇게 기를 겁니다. 이렇게 얘네들은 봄서부터 내놨던 애들이라 그냥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물은 애들 없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. 방울복랑 색깔 너무 예쁘죠? 네, 이제 요 노블도 이제 아주 색감이 예쁘게 들을 거예요. 네, 요 실크베일. 실크베일도 이렇게 지금 색이 들어가고 있죠? 요 레드베리. 레드베리가 이제 여름에 색감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이렇게 서서히 물들기 시작합니다.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서 좀 빡빡하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비닐을 벗겨놓으니까 너무 시원해 보이죠? 요 시래기에 있는 요 유물은 요 아이는 잎꽂이를 해가지고 제가 봄서부터 잎꽂이해서 여기다가 여름 내 이렇게 놔뒀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아주 풍성하게 예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. 또 이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죠? 요 아이도 여름 내 여기서 비 맞고 이렇게 크면서 많이 자랐어요. 아주 짱짱하게. 요 당인도 이제 물이 예쁘게 들을 거예요. 당인이 물들면 굉장히 예쁘잖아요. 요 아이도.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봄에 내놓은 상태에서 요대로 여름 내 오는 비 다 맞고 자랐습니다. 요 1번 염자 요 아이도 이렇게 여기다가 분갈이해서 바로 내놨더니 이렇게 비 맞고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. 저희 집에서 정말 안 되는 오팔리나가
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. 이렇게 아주 색감도 이쁘게. 역시 이렇게 국민이들은 햇빛을 봐야 되지, 안에서는 안 돼요. 이 홍매와 이 아이도 아주 싱그럽죠? 이 꼬집기를 해주는 까라솔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시래기 위에다가 이렇게 다육이를 여름 내 이렇게 얹어놓고 기르는 바람에 에어컨도 못 틀었습니다. 에어컨보다 다육이가 더 중요하죠. 다육맘들은. 요 푸베센스 요 아이도 아주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. 요런 아이들은 특히 햇빛이 있어야 돼요. 햇빛이 없이는 요런 아이들은 웃자라서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 아이도 내년 봄에는 굉장히 예쁜 꽃을 볼 겁니다. 이렇게 기역자 화분에다가 합식한 너블릴 로즈가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요 소인제, 제가 이렇게 국민다육 소인제 요 아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웠답니다. 요 아이도 이렇게 햇빛에다 내놓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짱짱하고 너무 예쁘죠. 이렇게 소인제가 이렇게 예쁘답니다. 이렇게 햇빛에다 달구고 보면은 굉장히 짱짱하고 너무 예뻐요. 요 블루엘프는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좀 이렇게 미워졌는데 또 꽃대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꽃대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요 라일락도 요거 이제 몇 포트 더 사다가 합식을 같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처음에는 빡빡했었는데 이렇게 화분이 많이 비었어요. 네, 이 아이는 야곱새니금 제가 분갈이 한거 영상 한번 찍었잖아요. 이 야곱새니금 굉장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이제 아주 보라보라하게 예쁘게 물들 거예요. 네, 이 아이는 해리와슨인데요. 이 아이도 해리와슨이고, 이 아이도 해리와슨이에요. 그래서 이두 아이를 화분갈이를 한 군데다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요 아이들이 굉장히 파랗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햇빛에 아직 이제 가을이 되면 점점 예쁘게 물들 거예요. 아보카도 크림 요 아이도 막 이렇게 까맣게 타가지고 봄내 고생을 하더니 이제 이렇게 새 잎들이 많이 올라와 갖고 굉장히 예뻐졌어요. 이렇게 아보카도 크림 통원이 예쁘죠. 요 애심도 이렇게 아주 요 아이도 지금 물고파 가지고 쪼글쪼글 합니다. 요 아이도 물고파 가지고 쪼글쪼글 하고요. 또요 아이 네, 요 아이는 페리독스인데요. 페리독스 이렇게 합식한 아이들인데 요 안에서 자구덜이 아주 빠글빠글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요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요 호빗 땅인 색감 너무 예쁘죠. 요 아이도 물이 들면 굉장히 예뻐요. 색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빠진 상태예요. 플로리센스도 이렇게 요 아이는 사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. 플로리센스 이런 아이도 지금 요렇게 아이들이 다 물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못 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레인드랍 이런 아이도 굉장히 물고파하고 있는 아이입니다. 네, 요 아이도 꽃사랑무 예쁘죠? 이렇게 아주 색감은 아직 다 빠졌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. 둥근잎이 지우리대도 이렇게 예쁘게 색을 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집에 있는 다육이들,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. 그래도 저희 집은 하나도 물르지 않고 잘 기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좀비좀 마치고 물좀 예쁘게 들어서
더 이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